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다행히 양시장 빨간불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이 밸류업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융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죠. 코스피는 1%대 반등을 했고 코스닥은 0.4%대 반등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4,700억 원가량 들어오기도 했네요. 자, 이번 주 시장 많이 어려울 수 있으셨을 텐데요. 마무리는 상한가스쿨 전문가님과 함께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책임지는 비타민이시죠. 바로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구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자,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 발표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피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 뭐를 가지고서 최근엔 테슬라가 급등하는 이런 이슈도 나와줬고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일지 내가 어떤 매수,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상승이 있기에 하락이 있는 거고요. 하락이 있기에 또 상승이 있는 우리 빛과 어둠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지수 역시도 무엇을 보라 차트를 먼저 보고 이해하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그냥 쉽게 그림을 그려 나간다고 하면은 이 차트의 이해도 앞으로 증시의 상방과 하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아마 이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저의 이런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하셨던 분들,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어떠한 강한 이슈 이런 섹터에 대한 이해보다는 증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트만 가지고서도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너무나도 예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악재를 가지고서 이런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나오면서 뭐 하고 있다 이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발적으로서 이제 2023년도에 이 말에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뭐 증시가 무너지면서 살짝 단기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방 추세대를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꼬리를 다는 구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분할 매수 구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뭐예요? 전에 있던 고점대를 자, 원래는 지켜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였겠죠. 근데 이런 반등을 해 나가지 못하면서 뭐 하고 있다? 단기간에 이제 악재가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줬다가 다시 돌파 안착이 나와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라든지 중동 전쟁이 뭐 더 심화가 된다라든지 뭐 다양한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철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켜줘야 될 구간대는 지켜주고 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추가적인 하방이 더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이 분할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뭐 2750원 이 구간대를 2750원이 아니죠. 2750포인트 이 구간대를 지금 이제 저항대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삼각수렴대를 그려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한 3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한 4, 5개월 정도 뒤면은 2750포인트 대한 돌파가 기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돌파 기대가 나오는 구간이 어떤 이슈가 나와줄 수 있냐를 봤을 때 제일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는 것들이 다시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잡히고 뭐 우리가 뭐 환율 이런 것들도 다 잡히는 그런 시장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오히려 빠질 때 늘 말하죠.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지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팔고 나간다.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바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 버티시고 또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저가 매수 기회로 잘 잡으셔야 되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잡을지는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좌를 배부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훗날 뒤돌아봤을 때 강태공 전문가 덕분에 내 계좌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이 국내 반도체 업종 강세로 이어졌던 오늘이었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앞으로의 시장의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특징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특징주는 어딜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뷰티스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일단 제가 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뭐 설명드린 건 맞긴 하지만 뷰티스킨이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화장품 수출 증가하고 있죠. 사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이런 마찰이 생기면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별개로 뭐 다른 이제 해외로서도 이제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이 받쳐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뷰티스킨 같은 경우는 뭐다? 지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죽었던 이 화장품 실적 대비 주가도 너무나도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대비에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뷰티스킨이라는 종목이 오늘장에 또 급등 나와주는 구간이고요. 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거를 여기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벌써 급등이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수익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자리가 사실 또 중요한 구간이긴 해요. 늘 말하지만 차트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2만원 구간이 또 저항을 강하게 맞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2만원대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근이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 물량 소화가 나아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를 물량 소화시키고 오히려 하방으로 눌렸다 다시 가는 포지션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가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셨다 하시면 전 개인적으로 14,000원대 아니 15,000원 14,000에서 15,000원 이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아래 꼬리에서 지금 매수 못 하셔서 나도 아 이거 사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뭐 매수하신 분들은 익절가 개념을 14,000원, 15,000원 이 구간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뷰티스킨에 대한 개인적으로 정말 이 종목이 잘 가준다고 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4만원에서 5만원 이 사이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업종분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과거 중국발 호재가 있었을 때 그 주가의 최고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화장품 매출이 받쳐주는 순간에는 분명히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주 올라가는 것처럼 과거에는 화장품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차트상 저가인 만큼 잘 버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뷰티스킨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8.89% 상승을 했고요. 화장품 섹터 첫 번째로 들을 수가 있었네요. 오늘 18,37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요즘 명동 상권도 되게 많이 살아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익절가를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잡고 안 사신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금양 그린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네.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AI가 굉장히 많이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족할 것이다 하면서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떴었고요. 최근에는 전선 관련되는 종목들도 뭐 구리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먼저는 이 전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또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나왔던 게 사실 이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서 전력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서 지금 당장 이 전력을 채우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언급이 된 게 뭐냐고 하면은 원전을 더 키워야 된다.
이 원전을 더 키워야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 AI 속의 급격한 성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발전에 있어서 그 전력을 수요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이 대안이다. 뭐 그런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반사익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량 그린 파워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역시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입니다. 사실 뭐 아직 두 배 정도는 올라가지 못하긴 했지만 그다음 80% 정도 상승하는 구간대 확인돼주고 있고요. 자, 금량 그린 파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하방 추세 돌파하고 상방 추세를 지금 타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방 추세를 타면서 지금 한 15,000원 정도 이 구간대를 지금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 접근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 기술적인 받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 강하게 지켜줬을 때는 향후 또 25,000원 정도까지 상방으로 시세 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다만 이 구간대가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만약에 시장에 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10,000원까지도 또 조정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량 그린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뭐 제가 역시나 소개시켜드렸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수익을 지금 뭐 제가 매수할 때 소개시켜드린 게 아니라 뭐 이때부터 보고 있어서 지금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차라리 역시나 저는 아래로 한 12,000원에서 한 13,000원 뭐 정말 욕심내 14,000원 이 구간 정도에서 입을 벌렸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12,0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만약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이 15,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켜주는 자리가 되었을 때는 장대 양봉을 강력하게 뽑아낼 수 있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목표로 보시고 또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시 10분 구간부터 주가 4% 올랐었던 금양 그린파워였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단기적으로 견조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하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 12,000원 잡고 보시면 좋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딜까요? 태성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태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의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ETF가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그 출시에 따른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ETF가 출시된다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ETF가 없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사실상에 엄청난 미래 전망이 밝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ETF가 출시됨에 따라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지를 좀 움직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성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신규 접근은 무조건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왜? 태성은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매수해서 이 구간대 매도하면서 두세 배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늘 얘기하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배, 세 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10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던 만큼 이렇게 이미 두 배, 세 배 올라간 종목은 저는 이런 거 줘도 안 가집니다. 이런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태성이라는 종목 사실 개인적으로 신규 접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00원대를 지금 지킨다라고 하면 사실 신고가 패턴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오늘 특징주로 찍어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신 것보다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에 태성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태성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6% 가량 상승을 했고요. 3,68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20거래에서 매수 중이고요. 온디바이스 AI ETF 출시하면서 관련주들 부각을 받고 있죠. 하지만 신규 접근은 많이 말린다고 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3,000원대에 지키면 신고가 패턴을 노리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또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마지막 종목이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대원전선과 사실 뭐 대원전선 누 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전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대원전선 사실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모든 전선 모든 뭐 전선 붙은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리면 드리면 아시겠지만 자, 과거의 이 신고가, 이때가 사실 구리 가격이 역대급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리 가격이 또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원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 우선주 아니면 뭐 대한전선 모든 전선주는 사실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반등 부분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과거에도 이제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다 하면은 해당 약 2,500원 구간에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죽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반등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게 뭐 하고 있다. 구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지금 익절가가 얼마예요, 손절가가 얼마예요 이런 게 아니라 구리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대원전선 말씀 주셨고요. 예,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1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구리 가격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구리 가격 같이 보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방송 외에도 다른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바로 얼굴 옆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한 주가 끝이 나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무리도 잘 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볼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볼 텐베거를 노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늘 말했죠. 저는 뭐 30% 50% 이런 수익률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강태공 전문가가 찍었다 하면은 최소 2배 정도는 목표가로 보는 이 종목에 대한 매매만 진행한다 말씀드렸고 과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텐베거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방송에 대한 주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볼 방송의 주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이런 2차 전지 폭락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자, 근데도 재미있는 게 이런 2차 전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따로 뭐 버려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2차 전지의 폭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재미있는 게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도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AI 섹터와 함께 향후 2차 전지 반사이까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10버거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미래 전기차 대장주는 무엇이 될지 과거에 이 에코프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10배고 2배, 3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늘 얘기한 게 뭐라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먼저 한번 보고 가자. 제가 정말 수익을 어떻게 드렸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과거에 제가 1년 전에 JLK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던 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JLK가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JLK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니까 빠지는 거고, 이 강태공 전문가가 매수했던 시점이 언제냐?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JLK라는 종목이 지금 정확하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10배거라는 10배라는 수익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1억이 되는 기적을 바라면서 1개월 만에 이 수익률을 바란다. 그건 사실상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보가 고약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시간에 대한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투자해준다라고 하면 10배거라는 종목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과거에 엔캠이라는 종목,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만 외치고 있을 때 저는 전기차 대장주가 이 엔캠이 될 거다. 분명히 엔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9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엔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차트를 볼게요. 10배가 올라왔어요. 10배. 고작 5개월 만에 10배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있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5월달, 작년 5월달이거든요.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싹 해가지고 10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제주반도체죠. 사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너무 아쉽게. 대신 제주반도체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다. 분명하게 10배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시간만 투자해서 10배 가는 거 이런 종목만 소개시켜드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상단에 QR코드만 찍고 들어오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2배, 3배 수익은 단기간에 드리려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노란톡을 통해서 진행했던, 자 볼게요. 한국BNC라는 종목이 있죠. 이 한국BNC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한국BNC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차트를 볼게요. 2월달입니다. 2월달. 제가 상한가 스쿨 하고 있을 때요. 상한가 스쿨을 진행하면서 한국BNC 사세요했고 한국BNC는 3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YC캠이라는 종목 있죠? YC캠이라는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차트를 보면 3월 초에, 3월 1일에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되고 있어요. 역시나 상한가 스쿨 당장 지난달이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빠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JMB 같은 경우도 소개를 이렇게 시켜드리고 뭐 하고 있다?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2배 정도 단기간에 급등 한 달 만에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센터 진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라이트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이트론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단에 이 QR코드 촬영하시고 노란톡을 입장하셔서도 이미 다 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의지체고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는 거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뭐라 했어요?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가 폭락할 때 분명히 사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포기하고 있을 때, 2차전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삼성과 엔비디아도 투자하는 미래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당장 이제 여름휴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이 방송을 본 거를, 그때 이 방송을 봤던 내 자신을 칭찬해 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가장 문제예요. 2차 전지주가 이게 이제 4월 달 기준입니다. 4월 달 기준에 올해 들어 시가총액이 47조가 증발했어요.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될 거예요. 매일같이 빠지는 2차 전지주를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뭐 답답해서 뭐 밥이나 넘어가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건데 저는 오히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차 전지주가 지금 빠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도 달라진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47조 증발만 보고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가 스물스물 올라오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1월달 뉴스를 볼게요. 1월달에 뭐라고 해요? 새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50조 원 증발했어요. 2차 전지가. 그럼 지금 이거 우리가 1월과 비교하면은 시가총액이 3조나 늘었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과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잘 올라오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그래 너희 이제 잘 올라오고 있구나. 무럭무럭 잘하다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무럭무럭 이제 응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다 알다시피 2차 전지주가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2차 전지의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하락을 하느냐? 자, 바로 너무나 뻔해요. 테슬라 주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국내 2차 전지주도 내리막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거 뉴스를 그냥 개인 투자자들 손절 유도하려고 이렇게 쓰는 뉴스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 분명히 테슬라 주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주가 하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테슬라와 이제 에코프로 우리나라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차트를 볼게요. 테슬라의 고점은 언제였냐고 하면요. 테슬라의 고점은 2022년도였습니다. 정확하게 2022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내리 하락을 가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에코프로는 뭐예요? 2022년도에도 고점이 아니었어요. 내리 테슬라가 이미 내리고 있는데도 에코프로는 나 혼자 간다, 나는 쌩쌩 갈 거야 하고 날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테슬라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2차 전지 주들이 이렇게 신나게 잘 올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테슬라 무너지니까 2차 전지 주 무너져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에코프로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이해를 했을 때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싫은 소리를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인정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에코프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는 뭐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철저하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무슨 기업의 가치 성장주 테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철저한 테마 종목입니다. 테마성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역대 최고 극도의 2차 전지 쏠림. 코스닥 시가총액 그냥 2차 전지가 뭐다?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거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 테마성이 과거에 2차 전지에 쏠렸느냐? 이건 너무 간단하죠. 뭐 때문입니까? 자, 과거의 실적이죠. 이 전기차 수요가 너무나도 급증하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까 제가 이 뷰티스킨 화장품도 뭐라고 했어요?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뷰티스킨 올라온다 했죠. 그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전기차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가 이 테마가 지금 소그라든 이유,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전기차 실적이 증가했지만 이제 뭐 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마가 끝났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또 테마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지금 이렇게 전기차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유럽연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시장 아직 일렀나라고 하면서 내연기관 퇴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행거리라든지 충전시간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저는 뭐 전기차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들은 단점들은 많잖아요. 그런 단점들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에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부분인데, 많은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전기차를 사라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주행거리라든지 충전시간,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뽑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한다? 원래는 뭐 2025년도 되면은 내연기관 생산 금지, 내연기관 차량 뭐 운행 금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속도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전기차를 이왕 차 바꾼다고 하면은 뭐 3년 뒤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 뭐 금지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전기차로 가야 될 거, 이 지금 보조금 많이 해줄 때 전기차 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기차를 샀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이제 안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 조절이지 이걸 없앤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 때문에 전기차는 미래에 가도 언제가 돼도 계속해서 뭐가 된다? 수요 급증을 다시 나타나게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당장 유럽에서 정책만 다시 뭐하게 돼요? 이 내연기관에 대한 속도 조절이 다시 좀 압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수요는 급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지 뭐다,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무너질 때, 과거 삼성전자 무너질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고요. 이러나 저러나 반도체는 죽을 수가 없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그래서 5만 원, 6만 원 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서 삼성전자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막 언급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전자 차트 여기서 막 이렇게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미들 탈출러시 할 때 제가 지금 사야 될 때지 이걸 왜 팔고 있어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 지금 한 50%, 60% 정도 막 올라갔죠. 이것처럼 2차 전기 전기차도 뭐예요? 지금 사실 뭐 떨어질 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내나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이런 데 있어서 반도체 필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전기차 역시도 뭐다? 전기차 역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정책에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지금 당장 이 전기차 수요가 급감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에코프로, 내가 진짜 딱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저 에코프로 내가 그냥 올인했을 건데, 진짜 내가 4년 전으로만 돌아왔었어도 내가 에코프로 전재산 팔고 샀을 건데, 막 이렇게 후회했던 여러분들에게 적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손절을 친다? 내 손을 잘라야겠죠. 손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미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이슈되고 있는 것들. 전기차가 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냐를 논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또 뭐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이게 이슈가 나오고 있죠. 보면 이제 내년 초 신차 생산 자율주행 믿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머스크도 뭐 합니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그 신차 생산하겠다. 자율주행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4단계 자율주행 차 인천 달린다면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이 왜 2차 전지 전기차가 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자율주행 차 시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꺼진 부분만 읽어본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전기차 기반으로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우리가 반자율주행 기술들은 뭐 내연기관 차량을 가지고서도 운행할 수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캠핑장을 이제 가고 그 노지 캠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전력 소비량입니다. 우리가 실상 일생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전력 소비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에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가봐야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캠핑장을 못 가는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캠핑장에 간다 하더라도 600W 정도의 제한된 전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이 전력량을 사용하게 돼요. 그것처럼 지금 자율주행, 반자율주행도 이 전기차 기반으로 높은 출력을 하기에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급속도로 전개가 되면서 이 자율주행 차 개발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는 필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뭐다? 미래 산업에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 핵심이죠. 아까 로봇 같은 경우죠. 우리가 로봇도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지금 여러분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시장 둔화하고 있어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죽고 있는데 뭐 한다고 합니까? 2030년도까지 난 전기차 160만 대 팔 거야. 풀악셀 밟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비난하고 있을 때 전기차의 풀악셀을 받는다는 거는 기아 같은 기아도 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뭐다? 이 전망. 지금은 시장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필수가 되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요가 요거죠.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라든지 전기차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갈 건데 지금 이런 저가 매수 얘기를 팔고 있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가뭄 뭐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나와요. 실적 가뭄에서 K배터리 3사 하반기 반등 뭐 내년도 어렵다 전망 급가금 나오는데, 저는 뭐 사실 뭐 내년도 전망이 어렵고 하반기 반등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 뭐 -50% 계좌는 -50% 70% 종목은 3년이고 4년이고 가져가면서 1, 2년 조금만 더 참으면은 진짜 이렇게 빠바바바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걸 왜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전망은 안 봐도 돼요. 앞으로 전기차가 언제 갈 것인가 안 봐도 됩니다. 언제가 가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혀두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빠르게 ETF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뭐 하고 있다. 2차전지 전기차 차트가 지금 이 구간에 15,000원, 20,000원 사이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반등 나오면 제일 이쁘긴 한데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 제일 최적의 매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쭉쭉쭉쭉쭉 주어 다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강태공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지금부터 사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에코프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자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 보면요 에코프로 저 고점이 누구다? 다 개미들이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점을 올리기에는 물량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안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갈 거면 쉬운 길을 택하지 뭐하러 어려운 길을 택하냐 이겁니다. 에코프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보다 더 쉽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보자. 이미 저가 대비 10배 이상 올라간 거를 또 2배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벼운 걸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어디서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인가 봤을 때 아마 제가 이 이야기하면 또 강태공 전문가 또 갑자기 말이 산으로 가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EM플러스라든지 GNC 에너지라든지 뭐 아니면 엔캠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10배 이상 올라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왜? 온리 에코프로였거든요. 나는 에코프로밖에 안 보여. 제발 눈을 여시고요. 귀를 열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계좌도 열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어디? 자, 바로 열관리 기술이란 거예요. 이제 미래 전기차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열관리 기술밖에 없다. 테마주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전기차와 함께 열관리 기술이 굉장히 뜰 것이다. 왜? 열관리 기술을 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의 가장 문제점이 뭐다? 자, 배터리 폭발 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잡아버리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잡아버리는 게 전기차의 안전과 주행거리를 지키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열관리 시스템이 전기차에만 이용되느냐?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핵심은 열관리이고 부품사 체질 개선속도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관리로 넘어가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능보다 효율성, 뭐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기차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기술 때문이에요. 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까 차량 업체들이 전기차 이제 이 열관리 시스템에 더 집중한다, 부품 바꾼다 하는 이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 지금 이제 액칙 냉각 개발에 살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액칙 냉각이라는 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전기차에서 굉장히 이슈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뜨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AI 기업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란 겁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뭐라 해요? AI 테마 다음 화두는 데이터 센터, 전력 발열 잡아라. 액칙 냉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기업도 뭐 한다고 합니까? 대기업도 AI 관련되어 있는 이 군침 돈다. 액칙 냉각이 먹일래. 이 대기업도 액칙 냉각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엔비디아랑 삼성이라고 했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지금 삼성전자 DSV 메모리 사업부 마스터는 액칙 냉각을 위한 메모리 디바이스 준비란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액칙 냉각 같은 경우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액칙 냉각은 향후 활용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확대로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반사익을 받는 게 액칙 냉각이고요. 이 삼성전자가 발표한 게 그다음 뭐다? 향후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액칙 냉각 적용 확대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에까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로 넘어갑니까? 액칙 냉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액칙 냉각 간다라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 들썩. 그럼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시장에 강한 거 뭐예요? AI 테마 탔죠? 반도체로 가도 좋은 거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사이클 돌아왔을 때 전기차로 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의 반사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액침 냉각 기술이다. 그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면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액침 냉각에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액침 냉각의 대표적인 종목이 첫 번째로가 K-ENSOL입니다. K-ENSOL. 그래서 세계 1위 업체 협력,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부각이 되었고요. K-ENSOL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때요? 이제 이 지켜줄 구간, 지지라인 지키고 있고요. 상승 추세 타고 있고요. 하방 추세 이제 저 구간 때 삼각수렴 돌파만 곧 나오면은 강한 시세 분출도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 K-ENSOL 같은 거는 문제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다? 자, K-ENSOL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과거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고요. 과거 이름이 원방테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성장 관련된 모멘텀, 액칙 냉각이겠죠. 그래서 원방테크를 이제 동시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게 K-ENSOL로 상호가 변경돼서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다. K-ENSOL 같은 경우가 이미 4배 상승했어요. 4배 올라간 쪽을 제가 뭐하러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어요. 근데 이걸 굳이 여러분들에게 사겠다라고 말리지는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싫다는 걸 제가 뜯어 말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늘 손실이었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쯤은 제 말을 한번 따라봐도 나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어쨌든 K-ENSOL 이렇게 4배 올라가긴 했지만 K-ENSOL 액칙 냉각 관련되어 있는 과연 수혜주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G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ST. 자, 액침 냉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GST라는 종목이 있고요. 차세대 AI 서버 냉각 기술, 이상형 액침 냉각기 시제품 개발 완료 소식의 강세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되어 있는 종목 GST가 나와주고 있는데 GST 같은 경우도 차트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다만 문제는 10배 정도 상승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K-ENSOL이라든지 이제 GST 다음 넘어가면은 문제는 뭐다? 이 관련주를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 K-ENSOL과 이 GST 사실 뭐 이 두 가지 집중해 보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맨날 뭐 어떤 말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강태공 전문가 맨날 이렇게 종목 다 알려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안 알려준다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저는 다 알려줬어요. 방금도 뭐라 했습니까? 자, 볼게요. 자, 지금 이제 K-ENSOL과 GST라는 이제 오늘의 관련주 두 가지를 딱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좀 자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넘기도록 할게요. 이거는 과거 그였고요. 자, K-ENSOL 같은 경우는 뭐다? 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추천 후 4배 정도 상승했다. 자, GST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저점 대비 10배 정도 상승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매수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이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게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정말 실제로 10배 이상 올라간 거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이 노란 톡을 통해서 들어오셨던 종목 분들에게는 제가 단기간에 2배, 3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4배 올라간 종목, 10배 올라간 종목, 여러분들은 어디서 경험했어요? 과거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 섹터의 수혜주들을 매수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여러분들 결과 어땠습니까? 손실이었잖아요. 이거 수익 보신 분들, 지금 돈 벌고 계신 분들, 재방송 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재방송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4배, 뭐 10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굳이 사겠다. 나는 자원봉사가 좋아요. 나는 남들에게 돈을 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부담 없이 과감하게 남들에게 기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오르지 않은 종목들, 늘 말하죠. 모든 텀블거의 종목들은 강태공 전문가의 입을 거쳐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차트에 대한 좀 분석을 하고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의 내용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엔비디아도 투자한다 했죠. 자, 지금 보면요, 신흥 전기차 제조사들이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강화해 부족한 자율주행 및 AI 기술 격차를 좁히고자 노력 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전기차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누구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과 AI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 영향력을 행사.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액칙 냉각이 되었던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되었던지 반도체가 되었던지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섹터의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하면 누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를 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액침 냉각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봤을 때 이 엔비디아와 함께 갈 수 있는 반사익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버넥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버넥트라 해야죠. 버티브라는 기업입니다. 버티브. 그래서 버티브라는 기업이고요. 버티브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보면 엔비디아 솔루션 자문 제공 파트너사로 합류하는데 이 뭐로 합류하게 되냐고 하면요. 버티브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 및 연속성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다? 이 냉각 솔루션. 냉각 솔루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액칭 냉각 기술이 뭐다? 냉각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모멘텀을 사실 버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버티브는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늘 얘기했죠. 우리는 해외 시장을 투자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버티브라는 기업에 뭐 계약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출판사 이슈, 뭐 출판 이런 뭐 공급 이런 이슈가 있다든지 뭐 그런 반사익이 하나라도 거쳐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늘 말한 게 왜 종목 안 알려줘야 하는데, 저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한다 했어요. 손가락으로서 이 QR코드 하나 찍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은 굳이 이 종목을 모르셔도 돼요. 정말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근데 버티브 관련 수혜주 검색해도 이거 종목 찾는데 저도 며칠 걸렸습니다. 왜? 저는 그만큼 쉬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상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국내 유일입니다. 그래서 버티브 관련 반사익 수혜주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액칭 냉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돼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국내 유일 반사익 엄청 크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이거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는 거죠. 정부 의료계 갈등 지속 반사익으로서 지속으로서 이제 AI 의료 이런 쪽으로서 반사익 영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4월 달에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4월 달에 시장이 내리 하락을 가고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면 어때요? 히든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4월이거든요. 자,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그냥 이 바닥에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4배 정도 증가했어요. 4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때 갑자기 급락을 나와버려요.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막 털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뭐하고 있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갑자기 4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뭐하고 있다? 바닥에서 굉장히 맛있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차트적으로 마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트가 나와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대하락 추세를 끝내는 시점에서 상승 추세 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의 흐름이 있죠. 그럼 저는 이 종목이 2차전지주와 함께 무너진다 하더라도 빠져봐야 이 박스권 하단이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열심히 줍줍줍 했을 때 저 상방 추세 돌파한다. 지금 윗꼬리당 구간대 돌파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최소 해봐야 한 4배, 5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정말 강한 이슈까지 치고 가면은 5배,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10배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이 액침냉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주를 왜 안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KN솔이고요. 두 번째는 GST예요. 분명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이후에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상한가 스쿨을 검색하시고 이 강태공 전문가의 얼굴을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시면은 제가 오늘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1시간 정도 방송을 진행해 볼 거고요. 나는 이것도 귀찮다면요. 그냥 손가락으로 딱 뭐한다. 그냥 꺼내서 클릭. 그냥 찰칵만 하면 돼요. 지금 이 강태웅 전문가 얼굴 꼴 보기 싫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QR코드만 집중 확대하면은 바로 노란 톡으로 다이렉트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입장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신나게 방송을 또 진행해보면서 가격 절약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텐베거 종목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줄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히든 종목 너무 궁금한데 자 이제 4월장이 거의 다 끝이 났잖아요. 이 5월장을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또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손실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2차 전지 ETF를 다시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산업 ETF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정말로 최저점의 매수 구간대가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다이렉트 반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반등이 못 나오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뭐한다? 지금 자리에서 과거의 이 구간대는 강력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해서 분산매 포지션을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런 상방 추세를 잡아갔을 때는 앞으로 이런 추세대 흐름을 따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한 3개월, 4개월 뒤면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지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늘 말씀드렸죠. 제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진 않아요. 오히려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 그 도착 이후에 즐거운 일들만 선사합니다. 지금 증시도 그래요. 당장의 시장의 대내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이 순간에는 수익 실현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희망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이 걱정된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차라리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에 물려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은 덜 아플 거다. 그러면 분명히 언제가 돼도 분명히 수익은 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다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저와 함께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실 분들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 보실 분들 저와 함께 이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TV방송이 끝나고 나서 뭐 하시라고요? 초록색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을 검색하시고 이 저의 얼굴 좀 보기 싫더라도 한 번만 눈 꼭 감고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잘 헤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시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이 톡방에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투르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전문가님 바로 앞에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